9장부터는 구원의 메시지는 같은데 조금 더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이제 우리가 그냥 붙인 별명이에요. 성경 제목에 써 있는 건 아니고 신학자들이 붙여놓은 별명입니다. 42장에 첫 번째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노래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별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9장에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 뒤에 53장에 가면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면서 이 종의 노래를 쭉 연결하면 메시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오늘 49장은 약간 애매모호해요.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지 본문만 가지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다 읽고 세 개의 종의 노래를 다 읽고 나니까 이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와가지고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순서대로 나가면 49장에서는 조금 난해한 이야기들이 몇곳 등장합니다. 오늘 뭐 그런 어떤 신학적인 것까지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49장 안에는 좀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게 우선 거기서부터 걸립니다. 여호와의 종이 대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사야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앞에 나왔던 48장까지 나왔던 고레스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직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찍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이지만 그럼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노래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않냐?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받으면 소개장으로서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럼 어떤 적용을 시키냐라고 하는 질문도 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면서 동시에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던지고 그 답도 얻어야 되는 것이 49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경 읽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자, 49장만 놓고 보면 3절에서 나의 종이요,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하느냐, 4절을 먼저 보면 나는 말하기를,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지시대명서를 받으면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수고는 했는데 수고한 결과물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사실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났잖아요. 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뒤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혹은 그냥 이것이 누군지 모르니까 종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종의 노래, 49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와서 귀를 기울이라. 라고 종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이스라엘에는 섬이 없어요. 섬이 어디쯤 있습니까? 배 타고 지중해로 한참 나가야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시프러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섬이 없어요. 근데 섬에게 들으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섬에게 들으라라고 하면 섬은 어디서 쫓아와서 지금 이 49장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멀고 먼 곳에서 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세계 열방을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안에서 섬들아 와라 그러면 저 앞에도 섬이 보이거든요. 뭐 오동도도 보이고 한산도도 보이고 하니까 소리 빽빽 지르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소리 질러서 다가올 섬이 없어요. 그럼 누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에 관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메시지를 너도 같이 들어라. 종이 대체 누구냐? 나는 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는 사실 49장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종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태에서 있었고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태중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여호와의 종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종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수고가 헛되고 실패할 그런 삶, 사명에 대해서 실패할 그 삶에 대해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네요. 예. 태중에서 나를 지목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그럼 여기 종 빼놓고요, 성경 빼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부르셨는데, 내가 5월 5일 날 설교하는 게 좀 엉터리로 하는 날이 있어요. 좀 잘못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데 왜 목사 세워놓으실까요? 기왕에 선택하려면 목사 임직한 그날부터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항상 은혜 끼치고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목사 세워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예? 네? 뭐 하니까요?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도 아시고 다시 일어설 것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늘 성공하고 늘 승승장구하고 늘 앞길이 평탄한 그렇게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 아세요.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부활함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 백성들이 나눠주게 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십자가까지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요. 공부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쳐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다 뭐가 안 돼가지고 손탁 놔버리고 그냥 뒤집어질 때도 있고요. 사역하다 힘들어서 번아웃 되기도 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번아웃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사업 말아먹을 사람들 불러서 왜 세우실까요? 아이고, 내가 저거 잘못 선택했다. 왜 저걸 세워가지고 후회하시려고요? 아니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왜 저런 사람 선택해서, 왜 저런 사람 직분자 세워놔서, 왜 저런 사람, 사람을 보면요, 자꾸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투정과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2절입니다. 내 입을, 입은요, 내 전체 몸 중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 키가 74인데요, 174인데요. 입은 얼마나 될까요? 크기가. 위아래 다 재봐야 10cm도 안 돼요. 근데 내 온 몸의 한 부분, 이 한 부분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대요. 그리고 나를 그의 손끝에 숨기시며 나를, 이번에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나라고 하는 전 인격을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드신대요. 내 몸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 온 몸을 하나님이 나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겠대요. 그리고 그의 화살 통해 감추어 주신대요. 근데 나라고 하는 전체 인격도 이야기하지만 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세요? 나의 손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발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하셨어요? 내 입을 이야기해요. 입은 뭐 하는 거예요?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대요. 왜 입이 날카로워요? 뭐
뭘잘 씹어 먹어서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로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이 날카로운 칼 같게 하신대요. 그럼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게 말을 붙여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요. 종의 능력이 아니에요. 종의 재주가 아니에요. 그 종에게 재주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날카로운 말을 넣어주신 거예요. 날카로운 말을 갈고 닦은 그런 화살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헛되게 했어,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무익한 일밖에 안 했어 라고 말하지만 종의 성공은, 종의 성공과 실패는 그 종에게,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맡겨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요. 그래서 1년 365일 설교 모아놓으면 버리고 싶은 설교가 훨씬 더 많아요.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도 나는 어느 때는 중으로 볼게 어떤 게 더 많아요. 이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지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주일 다 마치고 집에 가면요, 가슴을 칠 때도 있어요. 오늘 하루는 뭐 했나, 참 뭐 일 많이 하고 눈이 빠질 것처럼 그냥 아파서 집에 가는데 뭐 잔뜩 사람 만나고 잔뜩 회의하고 뭐 다 하고 간 것 같은데 나는 뭐 했지? 이거 나한테 신경을 쓰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한 거는 같은데 자꾸 내가 한 것을 찾아가게 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가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신 일들, 하나님이 누군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복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내 눈앞에서 펼친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나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바쁘게 뛰어났어요. 그 일 본 것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기대하지 못했던 일,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여기서 완성해 가시는구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의 변화가 보이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풀어서 가는 것을 보고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종 안에 있으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전력 투구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겨요. 네가 아무리 수고해봐라, 무익한 일밖에 안 돼 라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악한 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아무리 용서받아 되나 계속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의 계략 앞에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러다 교회 넘어지겠다, 이러다 사람들 상처받겠다, 내가 뭘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열심히 설득하고 열심히 전화하고 열심히 실망하는데 안 움직여요. 나는 목사 덜 됐나? 난 아직도 내 입의 언어가 좀 약한가? 사람을 움직일 줄 모르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 중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태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셨어요.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여기 서 있게 하세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열방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었는데 49장 이후부터는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비록 4절에서 그 여호와의 종이 나는 헛되이 수고했고 나는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종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붙여주세요. 나 자랑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직분 자랑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실력 자랑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갈고 닦아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아니고요. 갈고 닦아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고레스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아니고요. 말씀이에요. 구원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할머니가 처녀 쪽에 결혼하시고 젊을 때 좀 일찍 혼자 되셨어요. 일찍 혼자 돼서 이제 사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힘드셨나 봐요.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사는 게 세상에 참 많이 힘드셨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여인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 결혼도 하기 전에 일이니까요. 그래서 깡수를 그렇게 드셨대요. 여자분이 깡수를 뭐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소주병으로 한 세네 개는 기본으로 마셨대요. 안주 없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렇게 그냥 부어두셨대요. 정말 부어두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를 가셨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설교를 듣고. 그 집에 와가지고 매일 마셔야 되니까 이걸 뭐 마트 가서 이렇게 그때는 마트가 아니죠. 구멍가게 가서 술을 사올 그럴 게 아니에요. 그냥 싸놓고 사셨대요. 그냥 가서 꺼내서 드시고 그렇게 집에다 싸놓으셨대요. 소주를.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오시더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 안에다가 맨날 그것만 밀어 집어넣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걸 그날로 그 바닥에다가 다시 쇼파에다 갖다 판 것도 아니고요. 다 계속 부셔버렸대요. 다 흘려버렸대요. 고모님들이 아니 엄마 그거 마트에다 갖다 주면은 돈으로 바꿔줄 텐데 그걸 왜 다 깨냐고 그랬더니 왜 좋지 않은 거 남 몸에 집어넣고 그걸 갖다 주냐고 나도 안 마셔 다른 사람도 안 마셔야 된다고 아까워서 하지 않고 다 부어버렸대요. 다 깨버렸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을 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안에 그 좋지 못한 화학물질 집어넣고 연기 집어넣고 그걸로 나를 달래려고 하세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계신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시는데 이 성전 안에 여러분 뭘 넣고 계세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전 관리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관리하고 교회도 청소해야 되겠지만 이 건물 말고요. 성전이 여러분의 몸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내 의지로 관리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 의지로 연기 끊어보고 내 의지로 술 끊어보고 하려니까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끊어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성전된 우리가 구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작심 3일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마음 강하게 먹어도 3일이면 끝납니다. 아침에 맘먹고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지 스케줄 적어놔 보세요. 저런 때 돼서 아이고 오늘도 이거 못하고 그냥 지나가네. 한 날이 한두 번이던가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쌓아놨던 술병도 다 깨버린다니까요. 성전 관리하려고요. 주의 영이 계신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깨끗하게 비우려고요.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도 결국은 일어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관원들이 일어나서 경배하게 되는 그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중에서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자를 불러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상하지 않게 인도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출애굽대를 연상하게 하면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먼 곳에서부터 불러올릴 거예요.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림 땅에서 오게 하시겠대요. 북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시림은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럼 북쪽, 서쪽, 남쪽은, 동쪽은 어디 갔어요? 한 방향에 빠져버렸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동쪽이 빠져버렸어요. 동쪽 어디 갔어요? 48장까지 이야기해서, 48장까지 예언해서 고레스의 얘기가 나오지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래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고레스의 나라, 바사제국은 어느 방향에 있어요? 동쪽에서 있어요. 48장까지 이미 동쪽의 이야기는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북쪽, 서쪽, 남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각처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49장만 보면 한쪽이 빠져버리는데, 앞에서부터 다시 쭉 연결해서 보니까 동쪽 이야기는 이미 저 42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 고레스를 통해서 다 하고 계세요. 그렇게 사방에 흩어진 백성들, 모든 나라에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오시겠대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지요. 그럼 누가 노래할까요? 누가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나라 잃은 서름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 돌아올 때 누가 노래해야 될까요?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귀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게 노래하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과 슬픔이 없는 날이 없지요.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그치게 되는 그날, 하늘과 땅과 산들을 불러서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49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셔서 포로로 끌려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49장은요,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교는 지금 2024년에 하니까 과거 시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49장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바벨론 포로는커녕 바벨론이 시작도 안 했어요.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가서 49장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듣는 느낌하고는 아주 딴판이에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지나간 역사니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고 그러면 하늘도 땅도 기뻐서 노래해야지,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고 별 표정의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바벨론은 생겨나지도 않았고 고레스는 어디에 있는지 뭐 아직 엄마 태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고난당하다가 돌아오게 될 거래요.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는데? 왕이 하나 죽었을 뿐이에요. 아직 왕정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사야가 어떤 사람 같아요? 미친.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그런 반응밖에 안 나오는 게 49장의 이 배경이에요. 그 상황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배경을 설명해 놓고 나면요, 49장을 제일 처음 독자들이 듣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는 2024년에 듣고 있으니까 이게 예수에 관한 메시지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로 가서 보면 아직 고레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역사가 바벨로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 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사야 너야? 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궁중예언자면 궁중예언자지, 왕족이면 왕족이지, 뭘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보고 끌려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보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메시지를 가지고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딱한 가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것도 사실은 아직 미래형이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에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잊지 않으시겠대요. 잊지 않으시겠대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반역해요. 모른 척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기억하시겠대요. 기억하려고 어떻게 하신답니까? 손바닥에 새기시겠대요. 이스라엘은 뭐가 마음에 들지만 않으면 투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부목사 때저 같이 저희 짝이 돼서 일하던 교구에 교육자 둘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여동생 한 분이 짝이 돼서 한 교구를 이렇게 맡아서 했어요. 일상신방은 전도사님이 해주시고 저는 주로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이제 큰 신방을 같이 나가고 그랬는데, 이 전도사님 조금 나이가 있으셨어요. 근데 앞에서 예배 끝나고 저 안내 쓰다 보면은, 근데 들고 나는 사람들이 전도사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전도사님 뭐 이번 주에 신방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메모를 해야 되겠는데, 요즘처럼 뭐 핸드폰 이렇게 아주 좋았던 때도 아니고, 그거 들고 하기에는 나이도 좀 있으시고, 또 수첩 들고 여기다 메모하면 좀 이따 수첩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애한테 손에다가 핸드폰 들고 야 핸드폰 좀 찾아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TV 리모컨 들고는 야 리모컨 좀 가져와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고, 수첩이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무개 집사람이 신방, 이번 주 목요일 날 누구 만나는 거, 누구한테 메시지 띄우고 여기다 써놔요. 근데 잊어버리고 돌아다녀요. 다니다가 세수하려고 이러고 보면은 여기 글자가 있어요. 아, 이거 참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루 일과가 다 끝나면 전도사님 손바닥에 앞뒤로 볼펜으로 써놓은 게 잔뜩 있어요. 뭐 많을 때는 팔뚝에까지 막 써놓으세요. 처음에는 그거 왜 하나 그랬어요. 전도사님 왜 거기다 그러세요? 수첩 하나 만들어 드려요? 그랬더니 수첩을 놓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냐고. 써놓고 수첩을 어디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그 기록을 다 잊어버리는데, 제일 좋은 건 이거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세수하다 지워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최소한 이거는 할줄 알아요. 여기 눈앞에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여기다 일부러 쓰신대요. 기억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안 잊어버리려고 손바닥에다가 써놓으신대요. 잊지 않으려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새기셨어요? 기억하시려고요. 기억해서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아무개 집사 오늘도 말안 들었다. 아무개 집사 오늘도 대답 안 했다. 그거 적으시려고 손바닥에다 이름 썼을까요? 아무개 집사 오늘 설교하는데 졸았다. 그거 쓰려고 여기다 적으셨을까요? 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신 이유가 있어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 왕들로 하여금 손바닥에 새겨진 이 이름 앞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손바닥에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내 이름이요. 여러분의 이름이요. 근데 그 이름 앞에 세상 왕들이 무릎 꿇게 하려고요. 그 이름 앞에 지금은 왕비라고 거듭 피고 있는 세상의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이 너의 유모 노릇이나 하게 하려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 발끝에는 그 티끌을 핥게 하시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요. 우리 왕처럼 높이시려고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셨대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요. 왕적인 존재를 세우시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작은 실수 앞에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낙심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사랑의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아직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은 바벨론을 언급하시고 바벨론에게 고난당할 미래를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그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메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은 제일 처음 읽었던 독자들에게는 아주 난해한 본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일 것이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회복시키셔서 창조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다 에덴 밖에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에덴 밖에 쫓겨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면 어디에다 세워놓으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에 왕같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우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상을 펼쳐주셨고 그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써놓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에 안겨서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자랑하며 선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펼쳐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저는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역사에 흘러간 여러 가지 흔적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만 가슴에 담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랑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복이 겨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무엇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바닥에 새겨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 가운데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펼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찬송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송과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는